톨스토이가 아내 소피아와의 갈등으로 82세에 가출했을 때 그는 행선지를 정하고 집을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가출을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1910년 10월 27일 밤 톨스토이는 주치의 마코비츠키와 자신을 따르는 유일한 자식인 막내딸 샤샤에게 그 같은 그의 결심을 밝히고 짐을 꾸리도록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소피아가 잠든 사이에 몰래 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소피아가 알아차릴 경우에 야단 법석을 떨 것이 분명하므로 가출은 실패할 것이 뻔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처음 주치의 한 사람만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1910년 10월 28일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야센키역으로 갔습니다. 여동생이 있는 샤모르지노로 가기 위해서 코젤스크까지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처음에는 1등칸을 탔으나 도중에 노동자들로 가득 찬 3등칸으로 옮겼습니다. 자신의 호사스러운 생활에 대해서 늘 죄책감을 갖고 있던 톨스토이는 동행한 마코비츠키에게 3등칸으로 옮겨가자고 했습니다. 중간역에서 3등칸에 올라가자 노동자들이 톨스토이를 알아보고 그의 주위로 다가와서 여러 가지 말을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톨스토이에게 좋은 정부의 형태는 무엇이며 조세 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객차 중앙에 서서 진보와 빈곤을 쓴 미국의 제야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단일세 이론에 대해서 반시간이나 장황하게 설교처로 설명을 했습니다. 전날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나온 82세의 노인으로서는 대단한 체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28일 첫날 톨스토이는 옵티나 수도원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과거에 도스토옙스키가 묵고 간 적도 있는 유서 깊은 수도원입니다. 톨스토이는 이튿날인 29일 여동생이 있는 샤마르디노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여동생 마리아는 원래 수녀는 아니었으나 신앙심이 깊었으며 노년에 들어선 1891년 수녀가 되어서 이 수도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샤모르디노에서 마리아를 만났고 이 근처에 농가를 빌려 한동안 지낼 생각을 하고 집을 하나 물색했습니다. 그런 다음 날인 30일 여행짐을 챙겨주었던 막내딸 샤샤가 친구 바르바라와 함께 샤모르디노로 왔습니다. 아버지의 여행에 합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샤샤는 톨스토이가 집을 떠나던 날 어머니 소피아가 자살을 하기 위해서 영지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구출된 일 등을 설명하고 엄마가 곧 아버지를 찾아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샤모르디노에 와 있는 것 정도는 금방 알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사이에 머물만한 집을 하나 찾았지만은 샤샤의 말을 듣고는 소피아가 들이닥치기 전에 샤모르디노를 빨리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인 31일 새벽 톨스토이는 일행을 전부 깨워서 출발 준비를 시키고 곧바로 마차를 타고 코젤스크역으로 갔습니다. 전날 샤샤의 말을 듣고 톨스토이 일행은 다음 행선지를 논의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리아나 터키를 이야기하다가 결국 러시아 남쪽의 노보체르카스크로 가기로 했습니다. 로스토프 온돈 바로 위에 있는 노보체르카스크는 흑해 북부의 아조프해에 가깝고 카프카스에서도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것을 택한 것은 사촌 데니센코가 거기에 영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루안시크 지역과 가까운 곳입니다. 사촌 데니센코는 톨스토이를 좋아하고 있고 서로 편지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일단은 이곳으로 가서 그 다음 행선지를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코젤스크역으로 가서 로스토프 온돈까지 가는 열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묵고 있던 샤모르지노에서 코젤스크역까지는 14km에 불과했지만 길이 나빠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일행은 톨스토이와 주치의 마코비츠키, 샤샤와 바르바라 등 4명이 되었습니다. 코젤스크역에 도착해서 신문들을 샀는데 일면 머릿기사가 모두 톨스토이의 가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톨스토이 자신도 일행도 모두 놀랐습니다. 역에 나온 사람들이 톨스토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기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날 아침부터 왠지 힘이 없어 보였고 열이 있었습니다.
마코비츠키가 체온을 재보니 39도였습니다.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코비츠키는 샤모로디노를 급하게 떠나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연기자욱한 객차 안에 앉아있는 톨스토이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코비츠키는 톨스토이가 더 이상 여행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역은 아스타포버역이었습니다. 마코비츠키는 일행에게 이곳에서 내리자고 했습니다. 역에서 내려서 처음에는 인근에 괜찮은 집을 교섭했지만은 주인이 톨스토이의 이름을 듣고는 환자를 집에 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역장 오졸린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역장 오졸린은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코비츠키의 부탁에 필요한 기간만큼 자신의 손님이 되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나지막한 역장 관사는 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곳에 들어가서 몸을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후인 1910년 11월 7일 이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가출 열흘 만이었습니다.